오늘 전북과 수원의 14라운드 경기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이동국 선수를 필두로 한 전북, 뭐 최근에 상승세이기 때문에 선두 수원을 상대로 계속해서 좋은 징크스를 이어가겠다는 각오인데요. 자, 중앙으로 빼주고 있는데요. 앞방 심하죠. 루이스입니다. 루이스 잡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짧게 내주고 이동국입니다. 잘 봤어요. 그러게 있습니다. 그러게! 그러게! 잘 봤습니다! 전적으로 루이스 선수가 볼을 잡았는데 한 번 드리블을 못하겠고 패스를 못하겠고 해결됐습니다. 온사이드가 1대차! 1대차! 스텝업! 너무 좋은 패스였는데 좋은 연결. 오늘 경기도 역전을 하려고 먼저 골을 먹었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자 가슴 떨어보는 말 때려봅니다. 네, 지금 이동국 선수 가슴 지금 한 후에 올려주십니다. 그러면 서상민 개인기가 좋은 선수 잘 피해서 들어갑니다. 변쪽에서 김동욱에 떨고 넣고 뒤로 내주나요. 김동욱 오른발 제쳐놓고 자 루이스 그대로 튕깁니다. 오른발 슈팅 골키퍼 설명 막아내고 다시 한번 세차 한대 들어옵니다. 심판 그대로 지네. 아 지금 바로 역시 들어가는데 지금 스테보 선수 들어가고 있고요. 네, 자 견제해줘야죠. 스테보 잡아냈어요. 역금을 때립니다. 아 대단합니다. 지금 정성윤 선수의 킥 한 방으로 지금 슈팅까지 연결이 됐어요. 네, 이렇게 효율적인 축구를 하는 게 아 대단합니다. 자 지금 보세요. 예. 왼발로 붙여줬어요. 먼저 버스입니다. 골키퍼 나왔습니다. 페이스 골대 바로 앞에서 파울이 뽑아냅니다. 그 전에 파울이었습니다. 네. 어, 너무 좋았어요. 지금 박원재 선수의 프리킥 골키퍼가 함부로 이렇게 잡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전북이라는 글자가 새겨진 브로켓의 머리띠 들어가 왼발 박현식이 들어갑니다. 이용래 선수가 뭐 전방과 후방 오가면서 아주 중심가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잘 들어줬습니다. 크로스 올라와야죠. 이거 좋습니다. 좋아지가 좋아입니다. 양산민! 아 지금 좋아요. 지금같이 경기가 풀리지 않을 때 양쪽 사이드 백들이 올라와가지고 두 명이 선수로 뛰기에는 네. 역부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박현범의 크로스 헤딩! 자 떨궈 놓고 자 지금은 손잡았잖아요. 왼발 슈팅! 골키퍼 팀 최우수! 아 좋았어요. 지금 이제 나든지 슈팅 좋았고 네. 최은성 선수의 선방 아 좋았습니다. 자 최은성 골키퍼는 핸드볼이 아니었냐 항의합니다만은 그 전에 앞서서 아 선방이 아주 멋졌군요. 이번 추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2대0 전북이 앞서 있는 상황 먼저 헤딩 떼버립니다. 골키퍼 정명! 좋았어요. 네. 지금 스테보한테 계속 연결이 헤딩 연결이 되고 있는데 그러네요. 예, 그 옆으로 조용태 또 나든지 선수가 공간을 치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수원은 어허 지금 뛰어줬어요. 헤딩! 살짝 빈번했습니다. 아, 뭐 시도 좋았습니다. 뭐 박진 선수의 패스, 스텝의 헤딩, 플레이가 너무 좋기 때문에. 아하. 이게 반대편 넘어갔죠. 헤딩 떨궈주고 아크 점멸 때려야죠. 오른발 한번 접습니다. 다시 한번 왼발 슈팅 구절되고 박기포 이게 찬스입니다. 이게 찬스입니다. 히킹 히킹 아버지치 히킹 좋아요. 지금 아버지치 어서 한쪽 짧게 내줍니다. 방금 커집니다. 코스가 올라와 있습니다. 오른발 주변 슈팅! 슛점 넘어갑니다! 조용태! 어, 슈팅 좋았습니다. 자, 후반 초반 수원도 아주 무섭게 골을 노리고 있습니다. 조용태 선수 얼굴에서 의지가 보여요. 지금 골을 넣겠다는. 네, 태우수 골키퍼. 저게 웬만한 선수였으면은 네. 알을 먹었을 텐데, 가랭이 사이로. 먼저 슈팅! 살짝 옆으로! 나도치치 아까워요. 지금 거의 혼자 있거든요. 지금 혼자 떠가지고. 네. 머리에 맞췄는데 서상민 한번 접었습니다. 반대편 받아봤어요. 박스 안쪽 밀고 들어갑니다. 이겨줍니다. 중앙에 들어오게 들어가놓고 현아가 들어오게 살짝 내줍니다. 조지훈에게 조지훈 돌아섭니다. 왼발 하면서 아크 설명 이용해 왼발 꺼내세요. 다시 한번 왼발 슈팅 아 연결 좋았습니다. 연결 그리고 슈팅까지 좋았는데 네 정말 나왔습니다. 수원의 중원에서의 그 세밀한 패스 플레이 네. 지금 살아났죠? 네 지금 조지훈 선수가 들어오면서 또 패스 하면서 연결이 계속 되고 있거든요. 연결입니다. 박수 빨랐습니다. 박수 안쪽에서 조지훈입니다. 조지훈 오른발 뛰어줍니다. 손해받았는데요. 자 지금은 심판이 봤습니다만은 예, 예. 고의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아 빠져 나오는데요. 아 이번에는 카드가 나올 수 있겠는데요. 지금 심판 확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네네. 물론 잘 받겠지만은 자 수원 선수들은 앞서서 이거 핸드볼 페널티가 아니냐라고 항의하는 거고요. 이동국 가슴 떨궈놓고 아 이동국 좋네요. 아 잘 봐요. 기가 막힙니다. 네. 그 후에 또 들어가는 거 보세요. 문전으로 자 짧게 넣었습니다. 헤딩
하지만은 마무리 지어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고수나 세워놓고 웬만 때리지 않습니다. 팀승이 좋아요. 공격이 공격해주는 거 고수나 크로스입니다. 펀칭이소 여기 펀칭 올라가세요. 그리고 빌드돼요. 때려놓지 못합니다. 공 살아있어요. 뒤로 내줍니다. 이옆에 그러게 에어사입니다. 3명이 에어사면서 이번엔 파울 건드렸어요. 뒤에서 박원재의 반칙입니다. 박원재는 가만히 있어야 되죠. 지금 뭐 할 필요 없어요. 네 그래요. 뭐 직접 노릴 수도 있겠고요. 누가 살짝 뛰어버리란 분은 가만히 자 이번에 뛰어줬습니다. 최은성 또 한 번 쳐냅니다. 아 최은성 야 대단합니다. 이제 모르게 최은성 골키퍼 보면 복싱도 잘할 것 같지 않습니까? 왼발 이번 높게 뛰어줬습니다. 헤딩 떨궈놓고 중앙에서 오버핸드 킥 수비가 걸어냅니다. 박원재 정훈 아 네 여기에 좋아요. 그러게 내줍니다. 돌아서나요 있으면 자 있어요 있어요. 오른발 채워놓고 측면으로 선수에게 내줍니다.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전부 크로스 올라왔습니다. 헤딩 좋아해서 그러게 예, 자 뒤로 돌렸습니다. 왼발 직접 때립니다. 모순에 발 맞고 나옵니다. 뭐 지금 뭐 드루켓 선수 뭐 잘했지만은 네. 좀 쉽게 해야 돼요. 이럴 때는 드리블 할 필요 없거든요. 라몬 칠치 왼발 밀어줍니다. 스티브에게 스티브 최은성 최은성 최은성이야 또 사실 뭐 지금 나도 진짜 스티브 뭐 좋은 움직임 좋은 슈팅이었지만은 네. 이승현 아 또 비었어요. 또 비었습니다. 오른발 때리시네요. 자 밀어줘 움직입니다. 이동국입니다. 이동국 터닝 슈팅 위협적입니다. 이동국 네, 잘했어요. 주는 척 하면서 지난 경기 때도 고스나가 오버랩을 올라가면서 역습골을 만들었던 형인데 네. 돌아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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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야죠. 왼발 슈팅 막힙니다. 좀 더 기회를 주는 거죠. 네네. 네. 자 범어킥 올려줍니다. 자 헤딩 슈팅으로 끝나갑니다. 지나갔어요. 아, 다가오고 있는 스테버. 지금 뭐 수업 계속 머리에 맞추고는 있지만은 원정에서 왜 이렇게 아프니까 이런 마음이 클 것 같은데요. 모스가 헤딩! 끝나갑니다. 스테버 뭐 오늘 경기 끝나고 2주 남 경기가 없거든요. 지금 아, 심판 휘슬리면서 경기 종료 3대0 전북이 승리합니다. 자 전북